네, 이번 학기 풀어볼 문제는요. 우리 2018년 4월 학평 가형 2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4고 중심각의 크기가 4분의 파이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자라고 했어요. 자, 우리 부채꼴의 호의 길이 공식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L은 어떻게? L은 R세타라고 쓸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세타라는 게 우리가 반드시 무슨 기호를 써줘야 돼? 우리 라디안 기호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다행히 지금 4분의 파이 크기가 지금 라디안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뭐 해버리면 돼? 반지름 곱하기 크기 곱해버리면은 우리가 구하려는 호의 길이는 얼마다? 파이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